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한 지역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클로스터라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수십 년, 어찌 보면 뉴저지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분들이 정착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도로는 9W라는 도로입니다. 북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에는 파크웨이, 팔리세이드 파크웨이라는 고속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이 도로는 양방향 2차선인데요.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차량도 지나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전거 도로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말이면 정말 많은 자전거를 흥미롭게 또 취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도로폭이 상당히 직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뷰도 좋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아주 좋고요. 겨울이면 또 설경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드라이빙 코스로서 혹은 연인들의 코스로서 또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들은 운전 연습의 코스로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곳은 이제 알파인이라는 미국에서도 가장 부촌 중에 하나라는 곳을 볼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듬성듬성 있는 집들이 뭐 단위 환산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싼 집이 많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정표의 크레스겔 두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LG그룹의 본사가 있는 잉그루드 클립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도 바로 이 타운 내에 바로 옆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든 주중이든 이렇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주한 뉴욕과 뉴저지의 생활에서는 많이 이용하는 한인분들의 주말 코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랩턴을 해서 내리막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내리막길로 대략 한 2마일 정도가 좀 안되게 내려가면 바로 이제 타운이 형성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집들과 집들 사이의 공간이 여백이 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재건축과 일반적인 레노베이션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차량과 건축 자재들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내리막길이 계속 형성이 돼서 35마일 존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숨어있던 교통경찰관들이 스피드로 해서 티켓을 발생시키는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초보자이신 분들이나 또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피드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시기도 해서 티켓을 자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양쪽에 모두 이제 잔디와 정원, 수영장들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내리막을 쭉 내려가다 보면 집들에 대한 구경이 상당히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많이 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이 전봇대가 땅 밑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나무로 된 전신주라고 하죠. 전봇대가 아주 익숙하게 보여집니다. 자, 이곳에서부터가 이제는 타운에 진입하는 초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나무가 울창하죠. 본래부터 나무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데머레스트, 클로스터, 테너플라이, 크레스킬 다 나무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동네의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자, 왼쪽에는 조그만 쇼핑몰이 있는데요. 사실 한 3, 40년 전부터 여러 차례의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됩니다. 오른쪽에 정비소는 이제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소이고요. 앞쪽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북부, 뉴저지 북부 쪽으로 더 가게 되고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퀘벡, 캐나다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클로스터가 오래전부터 좋은 학군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왼쪽 편들의 건물들이 학원들이 많은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이곳은 이제 신호등의 좌회전이 유일하게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동네 타운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별로 없는데 말입니다. 자, 이곳이 보이는 곳이 이제 한인분들의 상권이 이루어진 상점들의 모습입니다. 앞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뒤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좀 틀린데요. 음식점들이 있고 또 간단한 세탁소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많이들 이용하시는 중화요리 전문점 또 한국의 프랜차이저인 BBQ 치킨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분들이 대다수 이용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백인 동네이다 보니 미국 사람들의 한국 사람의 상점을 이용하는 그 율, 퍼센트가 다른 지역들, K-뷰티, K-드라마, K-푸드에 관련을 진다면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상당히 여유롭죠. 또 평화로운 분위기도 합니다. 중간 지점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모든 상점들, 뭐 학원과 떡집, 빵집, 세탁소, 음식점, 그리고 조그만 병의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층에는 유리창이 되어 있지 뭐 집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적인 디자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또 한인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시는 미국의 뉴저지 쪽에서 오래된 제과점 중에 하나인데요. 단독 건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또 스무디 한 잔, 또 버블티 한 잔을 먹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말이면은 이제 종교 활동을 끝내시고 모임을 갖는 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앞쪽에는 이제 또 오래된 한 4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쪽에 한인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골프장이 한 세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골프레인지는 1층과 2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를 보고 치는 타석이 되어 있죠. 자동으로 공이 공급이 되는 그러한 운영 방식은 아니고요. 직접 손으로 놔야 됩니다. 건너편으로는 새롭게 레노베이션이 되어서 형성되어 있는 대형 쇼핑몰과 몰이 있습니다. 자, 골프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뭐 한국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오래됐어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여유롭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네. 보시면은 저 앞쪽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슴 또 그 외 독수리 뭐 그런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여우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공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바구니째 치는 방식입니다. 자, 그 골프장의 건너편의 모습입니다. 단독 건물로 있는 것도 저 건물에도 뭐 미용실, 학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저기는 이제 관공서의 모습입니다. 경찰서와 또 타운 내에 각 공무원들이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곧 있으면 사실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제 알러지가 시작이 되면서 꽃이 만발할 지역이기도 합니다. 골프장 앞쪽에서 오른쪽 방향에 있는 조그만 또 몰입니다. 다 한국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정육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용실 그리고 골프샵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한국에서 입점을 했었던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죠. 또 프랜차이저 중에 하나인 제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은 상당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한 군데이기 때문에 학원가가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위치해 있고요. 이 스시 가게와 또 이 술가게, 술집은 모두 한인분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이고요. 그 옆에도 조그만 한국 마켓과 학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의 모습은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 미국의 전형적인 어떤 타운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깨끗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백인 동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미국에서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백인 동네라는 곳이 사실 상권이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의 타운보다는 분주함도 좀 덜하고요. 업종에 대한 편견과 또 이용률이 상당히 다르죠. 마찬가지로 또 건너편에 조그만 쇼핑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백인들, 여기에 오래된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고요. 앞에 한국의 은행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있고요. 또 오른쪽이 이제 상권인데요. 전부 다 한국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권입니다. 호두과자집이 있고 또 옷가게, 세탁소, 네일살롱, 헤어살롱 그리고 음악기구들을 판매하고 있고 대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버블티샵 중에 또 한국 공차라는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뭐 어느 시간은 관계없이 굉장히 분주하죠. 바깥에 라인업 하면서 기다리면서 음식을 사려는 모습도 많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아무래도 조용한 동네, 어떻게 보면 시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철길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테너플라이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철길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기차와 철도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동네입니다. 클로스터라는 곳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운영을 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잔디와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메인 스트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로스터의 메인 스트릿. 음식점들과 각종 상권들과 케밥 그런 종교적인 음식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오래된 스테이셔너리라 그래서 문방구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양 방향 스트릿에 파킹을 해야 되는데 파킹에 미러 파킹 즉 돈을 내지 않고 세울 수 있는 또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뭐 뉴욕과 뉴저지에 무료 주차라는 길거리 무료 주차라는 곳이 사실 분주한 타운은 거의 없는데 이곳은 아직까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분주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앞에 보시면 모닝글로리 오래된 그 브랜드이죠. 또 헤어샵, 네일살롱 마찬가지로 모든 상점들이 한국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모습이 없죠. 사람들이. 예, 그만큼 분주한 동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운영하고 계시는 스몰 비즈니스의 오너들이 한국분입니다. 그만큼 한국분들이 거주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렇게 앞에 경찰관이 있어도 자유롭게 페데스트레이션 온리 페데스트레이션 퍼스트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건너는 사람이 우선인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보시는 것처럼 2시가 다 돼갑니다. 오후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2시가 다 돼가는데 뭐 나쁜 말로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바람 보기 힘들죠. 치킨집도 있고요. 옆에 스시 가게도 한국분이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또 이 앞에 보이는 전통적인 한식집 이 집도 이제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입니다. 코리안 BBQ. 그리고 쭉 직진을 하게 되면 이제 상권이 끝나면서 거주지 지역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간판 중에서 미국 사람들의 오래된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시는 간판 한 서너 개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타운을 찍을 당시에 하늘은 굉장히 맑고 봄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한데 하늘이 높다라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게 가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타운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저녁에는 너무 삭막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동네 분위기가 저녁과 낮 시간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전혀 아니니까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음식점들도 그렇고 간판도 전부 다 한국분들 간판입니다. 저녁에도 마음껏 걸어 다녀도 치안에는 문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점심과
아침과 저녁의 분위기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곳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로징 세일 나왔죠. 모닝글로리도 아쉽게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에 보이는 건물에 있는 상점 네 곳도 모두 한국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타운입니다. 우리 아무래도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한국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인분들한테 관심이 있으실 만한 곳을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국분들이 운영하시는 상점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타운 내에 이 몰만 한국분들이 운영하시는 율이 좀 낮은 그런 곳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분들이 운영하시는 비즈니스 상권이고요. 그런데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왜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하기가 힘들어하느냐. 동네 보시면 아시겠죠. 보도블록 자체도 다른 타운하고 좀 다른데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유색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지역 내의 상권이 어느 특정 상권만 빼고는 활성화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앞에 보이는 네일 살롱들이 지금 두 개나 있는데 이런 업종들이나 여기에 토착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뭐 던킨도넛이야 뭐 유명하니까요. 그 외에 이제 한국분들이 한국분들을 상대로 상점을 운영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외국 거주자 또 외국인들의 이 손님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퍼센트는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앞쪽에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몰이 되는데요. 이 몰이 전체적으로는 죽은 몰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많은 그 조금 브랜드가 높은 브랜드를 입점을 시켰고 또 홀푸드라는 대표적인 이제 좀 하이 퀄리티의 쇼핑 마켓이죠. 마켓을 입점을 시키면서 아마존과의 연계성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상권을 이용해서 탈겟이라는 또 쇼핑 마켓이죠. 이것도 조그만 규모로 해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노베이션을 하고 나서 상당히 분위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높네요. 그쵸? 예. 앞에 보이는 교회가 전형적인 미국의 조그만 교회입니다. 돈 치킨이라고 해서 또 치킨집이 있죠. 치킨 가게가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한국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동네가 끝나는 지점이 되고요. 저 앞에 보이는 그린 색깔 지붕이 또 한국분들이 많이 다니고 계시는 종교 기관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제 클로스다라는 지역이 끝나가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클로스다 주변으로 상권이 아닌 레지던트 에어리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유롭죠. 네. 집들도 렌치라고 해서 단독이지만 2층 규모가 아닌 한 개층 규모로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은 보통 이제 주차장은 주차장과 앞에 다시 차 한 대, 두 대를 세울 수 있는 분위기고요. 나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는 일이나 그 낙엽 치우는 기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자주 들리는 그런 소음이 오히려 받아낸다 그러죠. 나를 조금 신경을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단풍이 많이 진다라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클로스다의 저쪽에 서쪽에서 오게 되면 시작하는 지점이 되는 거고요. 동쪽 방향에서 오게 되면서는 끝나는 지점이 됩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클로스다와 데몰레스트라는 경계선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가 좋다. 고등학교에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가 있다라는 그 학교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학교가 여기서 이제 한 500m 정도 가시다 보면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타운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타운이 같이
한 학교를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학교인데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인데 3개 정도의 학교가 이제 타운이 와서 한 학교로 이용이 되는 하이스쿨 노던 밸리 리저널 하이스쿨 데머리스트라고 써있죠. 네. 학교의 이 재학생들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이 메고 가는 학교 가방이 굉장히 큐트하죠. 그렇습니다. 미국스럽습니다. 보통 학교들은 1, 2층까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3층까지 되는 학교는 맨하탄과 뉴욕이 아닌 이상 보기가 좀 힘들고요.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장점이죠. 자,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시면서 전형적인 백인 동네 클로스다라는 곳을 함께 엿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너는 사실 정보를 좀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식만을 보여줄 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